대박이야. 오! 오, 뭐야?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보드는 정식 명칭 말리시스 도어스라는 보드인데요.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다양한 문들이 추가된 보드이고요. 그 문들로 제가 연구소를 좀 개조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저랑 둘러보도록 하죠. 제가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 문으로 바꿨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오, 야! 위용! 위용! 요거는 이제 라버처리도라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라버처리가 그뭐 실험실이나 연구소 같은 데 쓰는 그런 단어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연구소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금괴와 철괴로 만들 수가 있네요. 되게 신기한 게 위로 열리죠. 그리고 야, 이거 뚫고 나가네? 모드 자체에서 이렇게 사운드도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와, 이렇게 내부도 많이 바뀌었는데 일단 이쪽부터 보도록 하죠. 요거는 한번 밟아볼까요? 오! 오야! 위아래도 열리네? 자, 요거는 이제 팩토리 도어라는 건데요. 요거는 금괴, 그리고 철괴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팩토리는 뭐 공장이죠? 공장에 쓰는 이런 문인데 이거는 또 위아래로 열려. 저거는 위로만 열렸는데 이건 위아래로 열리네요. 들어가 보죠. 짜란! 굉장히 많은 문들이 있죠. 한번 이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든 글래스 도어네요. 틀은 뭐 나무고 여기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오야! 오! 미닫이야. 이렇게 옆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거네?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 소리도 진짜 옆으로 이렇게 미는 거 같이 휘영, 휘영 이렇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커튼 열었어. 실수. 그리고 이 뒤쪽에는, 아까는 저쪽이 틀이 나무였다면 이쪽은 이제 철이네요. 그 나무 문과 철 문처럼. 근데 요거는 이제 철문도, 원래 철문도 이렇게 그냥 손으로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짠!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센서가 있어요. 그 자동문에 센서가 달려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드에는 센서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합법부터 볼게요. 철괴와 레드스톤 그리고 유리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요거를 이렇게 문이 있는 위쪽 벽에 설치를 해주시면 제가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우야! 오! 야, 이렇게 자동문이 돼요. 신기하죠? 플레이어 센서 이렇게 돼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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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이쪽, 뒤쪽에 벽에 서 있어도 이게 이렇게 열려요. 오. 한쪽에 설치하면 뒤쪽에서도 효과가 적용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기하죠? 오. 그리고 이제 한번 이쪽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뭔가 쇼지 도어라고 돼 있는데 종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우리나라 풍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 풍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진짜 종이 문 소리 같아. 오, 신기하다. 와, 자, 그래서 요거의 조합법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참나무 목재 3개, 종이 3개 이렇게 해주면 쇼지 도어가 나옵니다. 이 소리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게 느리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캐리지 도어라는 건데 되게 웅장하고 되게 크죠? 한번 열어볼게요. 오, 소리 봐. 끼익 하는 게 뭔가 대성당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석영 이렇게 둘러주고 가운데다 참나무 목재 두개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오, 닫아볼까요? 오, 쿵 소리. 우와, 이런 걸다 표현을 해놨네. 좋네, 좋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수로 이 커튼을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이 커튼도 있습니다. 이 커튼은 이제 뭐 양털 이렇게 두줄 놔주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한 칸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닫을 수 있는데 두 칸을 설치하면은 이렇게 하면 알아서 둘다 열려요.
짠 하면 한쪽만 눌러줘도 이렇게 짠짠 열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해놔도 이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 아까 요 두 개의 문을 원래 그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문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마인크래프트의 이 나무문과 철문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 나무문이 원래 냅다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여기서는 좀 모션이 되게 부드럽고 이뻐요. 한번 볼까요? 오! 부드럽죠 되게. 좀 느린 것 같고 좀 부드럽게 닫혀가지고 진짜 문 여닫는 것 같이. 뭐 마크 원래 마크에서 냅다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물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것도 오, 자 이렇게 해서 센서를 한번 붙여보죠. 오, 요것도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좀 더 진짜 문같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죠. 되게 신기합니다. 자, 이제 제일 신기한 걸 해볼 건데 여기에 보시면 door factory라는 게 있어요. 뭐 직역하자면 문 공장인데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 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합범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철계, 레드스톤, 그리고 피스톤, 그리고 철문이 들어가죠. 오, 철문을 틀로 해서 거기다가 막 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쓰느냐. 우클릭을 하면 일단 프로퍼타이즈라고 해서 여기서 무브먼트나 사운드 타입 같은 거를 정할 수 있고 여기서 material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재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rame 타입 하면 틀을 말하는 거고 top block이면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위쪽이고요. 바텀은 밑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문을 만들 수 있는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에 제가 여러 가지 블럭들을 준비를 해놨죠. 한번 써서 만들어볼까요? 일단 뭐 스펀지, 유리, 뭐 다이아몬드 블럭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건데 일단 뭐가 재밌을까? 스피닝 이거는 이제 돌면서 하는 거겠죠?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그래서 사운드 타입은 아까 봤던 거죠. 뭐 글래스 도어, 쇼지 도어, 뭐 바닐라 도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문 같은 거 글래스 도어로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머테리얼의 프레임 타입을 뭐 스펀지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뭐 위쪽 블럭을 유리, 밑쪽 블럭은 다이아몬드 해서 크레이트 도어 하면 이렇게 커스텀 도어라고 뜨면서 스피닝 아까 입력한 거하고 스펀지 유리 다이아몬드 블럭 이렇게 나오죠. 한번 설치해 볼게요. 오! 오야! 오야! 오! 대박이야! 오! 오 뭐야? 스피닝이 이렇게 닫히는구나. 이거 봐요. 와! 아니 문이 어떻게 이렇게 돼? 위쪽 아래가 막 분리돼서 닫히네? 우와 다른 것도 해보죠. 이번에는 슬라이딩 4웨이즈 뭐 네 군데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머테리얼에 요거 위쪽을 호박 밑쪽을 책장으로 합시다. 꺼버렸어. 자 크레이트 도어 오. 자, 커스텀 도어 하나 더 나왔죠? 이거 좀 이쁠 것 같은데? 오! 오야! 우와! 오! 뭐야? 아, 이거 두 개 설치하면 우와! 보입니까? 여기 네 칸이 이렇게 생기는 거? 우와! 짱 신기해! 오! 오 대박이다. 하나 더 해보자. 빨리. 와 짱 신기해. 자 일단은 이번에는 vanishing 없어지는 거 해보고 사운드 타입은 쇼지 도어도 하죠. 종이 도어. 그 다음에 프레임 타입을 한번 흑요석으로 하고 밑에 있고 위에 분홍색 양털로 해볼까요? 크레이트 도어. 오야 이거 보소? 우와 마법사 같아. 여기 문이 있는지 나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우와 짱 신기하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와. 자,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보러 가죠. 우용.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에 이 문도 새로 추가가 된 문인데 요건 이제 러스티 해치라고 돼 있죠. 요거는 철개와 러스티 핸들이 필요한데 이 핸들은 또 철개로 만들 수 있네요. 오. 자, 요거는 이제 지하 하수도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문인데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소리 봐라. 오, 여기 매달리는 데 있어. 자. 뭐지 여기는? 오. 지하 통로구만. 자, 오, 여기 누가 갇혀 있어요? 누구지? 얼굴 좀 볼까요? 비콘 바보가 갇혀 있네요. 비콘 안녕. 비콘 바보가 여기 갇혀 있네. 그렇게 평소에 나한테 잘했어야지. 비콘 바보야. 응? 바보야. 바보야. 뭘 봐? 깜짝이야. 칠려다가 부쉈네. 야, 너 거기 계속 있어? 자, 요것도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Rusty Redder 요거는 이제 철개 세 개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브로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올라가죠. 아유, 자, 닿죠. 오, 되게 사실적이게 잘 만든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에 아까 그 도어 만드는 것처럼 새로운 기계가 있는데 볼까요? 블럭 믹서. 오, 블럭을 막 믹스해준대, 합쳐준대. 과연 요건 어떤 건지 한번 조합법부터 보죠. 철개랑 피스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자, 우클릭을 하면 오, 그냥 되게 간단하네.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넣으면 가운데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상자에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써볼까요? 일단 요거 합쳐보죠. 자, 다이아몬드 블록을 넣어주고요. 잔디 블록도 넣어주죠. 오! 들어간다! 오! 믹스드 블록, 합쳐진 블록이 다이아몬드 블록하고 잔디 블록으로 나왔어요. 설치해볼까요? 이게 뭐야? 순식간에 다이아몬드 블록이 똥 됐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딴 것도 한번 합쳐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계단은 그냥 블록하고 합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이렇게 두 개 합쳐보죠. 계단과 양털. 과연 어떻게 합쳐질까요? 는 그냥 나옵니다. 자, 그냥 나와요. 그냥 참나무 블록처럼 그냥 나오네요, 계단이. 그럼 과연 계단과 계단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근 계단하고 참나무 계단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죠. 이것도 그냥 블럭처럼 나올지 모르겠네. 색깔은 되게 그라데이션 이쁘지 않나요? 오, 되게 이쁜 것 같아. 짠! 자, 됐겠죠? 오! 이것도 그냥 이런 블럭식으로 나오네. 계단 같은 거는. 오! 그렇구만. 자, 그러면 얼음하고 한번 이런 유리 한번 합쳐볼까요? 다 합쳐지긴 합쳐져.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 오, 이거 좀 이쁠 것 같아. 짠. 우와, 얼음하고 유리 완전 이뻐. 오, 이거 괜찮다. 오, 유리가 좀 이쁜 것 같고 이 건초더미나 이런 거 합쳐볼까요? 오, 좋아. 빨리. 짠! 이건 좀 똥 같다. 자, 여기다가 설치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 이야. 이렇게 많이 합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호박수박 한번 합쳐보죠. 요거는 완전 그거 같아. 유전자 개량해가지고 호박수박을 만드는 거예요. 호수박 이런 걸로. 오야, 64개 넣어서 계속된다. 자, 호수박입니다, 여러분. 짠! 호박 얼굴 뭉개진 거 봐. 호수박, 짜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기하게 블럭도 섞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죠. 이쪽에는 요거 뭔지 아시죠? 그 막 외국 집에 보면 아니면 우리나라 뭐 집에도 있지만 이렇게 밑에 주차장이나 차고 같은데 그 문인데 볼까요? 맞네, 가레지 도어라고 돼서 요거는 이제 유리와 참나무 목재 만들 수 있는데 오,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센서를 부착해놨어요. 이건 어떻게 우와 이렇게 열려. 짜잔 이렇게 열립니다. 되게 신기하죠? 우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서 있어도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려요. 와우. 그래서 이쪽은 이제 제 전용 슈퍼카들이 여기 있죠. 태경 이건 도티 이렇게 슈퍼카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당근 낚시대가 있는데 자, 태경아 달려볼 시간이야. 자 태경아 야, 가자 태경아 일로 태경아 달려 내 슈퍼카 태경 슈퍼카 태경입니다. 달려라 슈퍼카야. 자 그렇지 어우 빠르다 빠르다. 자 이제 이게 슈퍼카 태경이었고요. 너 일로 다시 와. 묶여있고 얘는 슈퍼카 도티. 도티가 좀 더 빠르긴 하죠. 자 타볼까요? 오 슈퍼카 슈퍼카 도티 슈퍼카 도티 짱 빨라요. 이런 식으로 제 뭐 자동차들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고요. 차고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기 슈퍼보트도 이렇게 있습니다. 짠 슈퍼보트 다시 들어갈까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신기한 건데 여기에 Force Field Controller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조합법은 되게 특이합니다. 중계기 두 개, 비교기, 흑요석, 눈? 다이아몬드인데 이게 미리 꺼내놓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꺼내면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깻모여서 그런지 저절로 채워져요. 밑에 에너지가 점점 채워지죠. 그래서 초록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우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온 데도 있고 이렇게 노란불 빨간불 그런 다음 꺼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초록불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설치가 돼요. 오 이거 신기하죠? 오 포스트 필드가 뭐 전자기장 그런 필드인 것 같은데 와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툭 치면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노란색에는 설치가 안 돼요. 빨간색까지 가면 이제 꺼지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벽에도 이렇게 돼요. 우와 오! 오! 으!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신기반기합니다. 자 정식 명칭 Malicious Doors 모드인데요. 한국말로 다양한 문 모드 집 꾸미기 모드 그런 모드인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여부가 많아서 되게 신기반기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문이나 블럭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집을 꾸며보신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모드 쇼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